PD님, 요 근래에 히든도어 무물딩 현장 정말 많이 봤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는 보배 현장이거든요. 네. 여기 망한 퀄리티는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도 똑같이 히든도어처럼 너무 잘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예쁘죠. 네. 하지만 몇 가지 디테일이 다른 점 빼고는 충분히 이렇게 더 예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현관입니다. 현관은 이렇게 신발장을 넣었는데 하단에 목차넬을 넣어서 손이 이렇게 열릴 수 있어요. 손이 이렇게 들어가서 열리니까 네. 굉장히 편리하죠. 네. 만약에 이 목차넬이 없으면 푸시 형태로 가야 디테일이 깔끔하거나 아니면 손잡이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확실히 이런 목차넬 형태가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 벽체를 세움으로써 이 라인을 제어를 했죠. 네. 아, 네. 그런 디테일까지 고려하셨네요. 네, 고려해야죠. 현관 타일인데 네. 타일은 600각 그레이 타일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이어지면서 나가기 전에 전신 거울을 이렇게 크게 넣어서 네. 제작을 해서 넣어놨죠. 아, 대표님처럼 키가 크네요, 전신 거울도. 그리고 여기 도배 형식인데 네. 몰딩이 다 있어요. 네. 몰딩이 있는데 몰딩의 단점이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몰딩의 네. 정말 큰 단점이 가구랑 마주 봤을 때 디테일 제어가 안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자, 보면은 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몰딩이 이렇게 타고 들어갔는데 네. 가까이서 봐주세요. 몰딩이 이렇게 타고 들어갔는데 아~ 이 잎이마감이랑 이런 네, 것들. 네. 그래서 무몰딩이 예쁜 거예요. 근데 걸레바지까지 있어도 여긴 천장 몰딩을 제어를 해버렸어요. 아, 여기는요? 천장에다 메리평 마이너스 몰딩을 넣었거든요. 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메리평 마이너스 몰딩이 들어감으로써 이 천장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아, 그래서 집이 더 커 보이는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있죠. 몰딩이 있고 없고 차이가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있죠. 자, 여기 거실 뷰 한번 보시면은 네. 확실히 몰딩이 없으니까 네. 넓어 보이고 개방감 있고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네, 너무 깔끔해요. 무몰딩 현장 같은 경우에는 벽체를 우리가 새로 치잖아요. 네, 네. 그럼 고밀도MDF를 대고 도장을 하기 때문에 하단 걸레바지에 힘이, 강도가 있어서 네. 걸레바지가 따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벽지 형식일 때는 걸레바지가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눈에 네. 그렇게 거슬리진 않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네. 근데 어떤 게 또 단점이냐면 벽체를 우리가 새로 안 치다 보니까 그 위치에 있는 콘센트들을 네. 구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벽체를 치면은 이 벽 안에다가 선을 입선해서 콘센트를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위치를 자유자재로 옮길 수가 있는데 이런 벽 같은 경우에는 벽을 다 까서 옮겨야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거 살리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게 떨어진다고 해서 이 공간이 나빠 보이나요? 아니요, 전혀 안 나빠 보이는데요. 네, 충분히 좋은 공간입니다. 네. 근데 요즘 히든도어가 원체 유행이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많이 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이런 라인 정리 있죠. 조명과 감지기 라인 네. 이런 라인들과 간접 조명 라인 조명 네. 이런 몇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도 집의 가치를 충분히 높일 수가 있어요. 자, 이 마루는요 동화 자연 마루에서는 사하라 그란데의 제품이고요. 네. 여기 벽지는 전부 다 신한 벽지 라인으로 사용했어요. 도장처럼 보이기 위한 아주 퓨어한 그런 화이트 벽지 사용했는데 이 제품이 이 공간을 더 깔끔하게 보여주는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더 더 네.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벽지도 되게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기 와서 보시면요. 네. 이 도어 높이. 이것도 일정하게 이렇게 맞췄죠. 아, 그죠? 역시 깔끔합니다, 진짜. 네. 9mm 분선을 사용해도 이렇게 라인 정리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네. 화장실. 아, 역시 화장실. 역시 예쁩니다. 화장실은 사이에 트렌치 흙갈 넣고, 네. 욕조 넣고, 타일 붙이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졸리컷을 해서 사용을 해봤어요. 네. 제품들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고요. 자, 이렇게 열면은 수납이 자, 이렇게 되죠. 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다용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슬라이딩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네. 쓰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세면대를 사용하고 거울을 보잖아요. 네. 거울을 봤을 때 이 반에서 끊기면은 좀 잘리는 감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 세면대 라인에서 딱 내 전신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형식을 바꾼 거죠. 그래서 또 여기도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건가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넓어 보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단점이 네. 뭐냐면 이게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네. 좀 불편한 면이 있죠. 슬라이딩은 아, 그냥 옆에서 왔다 갔다 쓰면 되는데 뒤로 좀 가야 돼서 그렇죠. 아무래도 도어가 크다 보니까 그래도 이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테리어에는 정답이란 게 없어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그런 디테일도 표현을 해봤고요. 네. 자, 여기는 이제 작은 방. 작은 방인데 여기는 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에어컨 있고 네. 아이 방으로 꾸려봤는데 네. 슬라이딩 수납장을 짰어요. 네. 아 슬라이딩 오. 네. 붙방이 장이죠. 네네. 시스템 에어컨인데 이게 좀 단이 내려왔죠. 네. 단이 내려온 이유가 이 기계를 설치할 때 기계 크기가 있어요. 네. 천장고를 천장을 뜯었을 때 16cm 이상이 확보가 돼야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 층고가 많이 낮은 집이면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 네. 제발 알려주세요. 뭐냐면 네. 우리가 기존 층고를 알고 싶잖아요. 네.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로 확인하면 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여기 천장에 있는 점검구를 열어서 아~ 메인 천장 높이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네. 이 높이를 확인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게 또 되게 정확한데 베란다가 있으면 베란다의 바닥에서 이 층고 높이 아~ 한번 보시겠어요? 네네. 자, 이 바닥에서 층고 높이 이거를 아, 확인하면 돼요. 네. 아, 베란다와 네. 이제 화장실에 네. 있는 이제 거기로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처음에 실측했을 때 집 네. 높이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런데 베란다 가서 바닥에서 높이를 재면은 정확한 그 천장 슬라브 사이즈가 나와요. 아, 그러면 이제 집에서 그냥 안에서 재는 것보다 이제 베란다랑 그 화장실에서 재는 게 더 이제 치수가 맞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걸 설치할 때 이거 네. 단을 내려야 되나? 아니면 이 안에는 공조시설이나 전열교환기 같은 걸 넣을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가능하려면 천장을 새로 치거나 아니면 그대로 살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천장 높이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이런 매입등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매입등을 뜯어서 네. 그 안에 얼만큼 높이가 있는지 재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 아~ 제가 너무 꿀팁을 많이 알려드렸어요. 알고 있었던 건데.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일랜드 식탁. 아, 역시 잘 빠졌습니다. 웅장하죠? 네. 아일랜드 식탁. 근데 요 피디님 여기가 네. 다 인조대석이에요. 여기 끝까지. 거기까지 다 인조대리석이에요? 네.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네. 요리를 했을 때 옆에 T잖아요. 네네, 그렇죠. 벽지면 다 상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벽면까지 전부 다 인조대석으로 시공을 했죠. 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에 만들어 놓고 여기선 앉을 수 있는 공간. 아. 여기 다 수납이 되거든요. 네. 자, 이 안쪽까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에 만들어 놓고 네. 아일랜드의 장점이죠. 수납이 가능하면서 네. 테이블을 쓸 수 있다. 다 수납이 가능하죠. 아,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아일랜드 식탁이 확실히 네. 이렇게 크게 있으면 수납도 되지만 네.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딱 이미지만 봐도 굉장히 네. 커 보이고 고급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 불이 전체적인 조도를 잡아주면서 이 안쪽에서는 주백색 조명들이 네.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구 디테일은 냉장고 장이 있을 때 이렇게 원도어로 아~ 풀어봤고요. 네. 그리고 여기 냉장고가 비스포크로 매립해서 두 개가 네.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다 미드웨이까지 인조대석을 올렸는데 네. 간접 조명을 넣어서 따뜻하고 분위기 있는 느낌이 나죠. 네, 너무 좋아요. 와, 네. 여기서 음식하면 다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도 콘센트를 이렇게 넣었는데 네. 이 콘센트 높이도 맞춰서 시공을 네. 했어요. 아, 네. 이 콘센트는 르그랑 제품이에요. 아, 르그랑이요? 네. 르그랑도 비싼 제품 아닌가요? 그래도 꽤 상당히 고가죠. 그러니까요. 일반 스위치나 네. 콘센트 봤을 때 일반 것보다는 훨씬 비싸죠. 아. 자, 여기 높이와 이 네. 방의 높이 문틀도 높이를 네. 맞췄어요. 아... 그래야 정갈하게 보이니까요. 네. 구미리무선 사용해도 이런 디테일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사실 히든도어랑 비슷하다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 또 보니까 또 다른 네.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문을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히든도어가 가구화 제어되는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과 그리고 네. 벽의 마감 디테일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낫긴 하죠. 하지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아. 그만큼 벽에 들어가는 목공 비용이 네.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니까요. 아. 벽을 한 번 더 쳐야 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도장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
도장도 그래요? 웬만하면 이런 벽에는 고급 도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 기본적인 도장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네. 그만한 퀄리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비용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줄이면서 이런 디테일만 풀어도 예쁘게 집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안방인데 네. 안방 침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네. 여기도 또 순한 맛집이에요. 이쪽 와보세요. 네. 우와 진짜 예쁘다. 자, 여기는 전신 거울을 넣었고요. 그리고 네. 내가 딱 보이죠? 네. 드레스룸 같은 공간이에요. 네. 여기 다 서랍장입니다. 서랍장. 서랍장. 와 진짜 다 서랍장 정말 많죠? 네, 12칸입니다. 서랍장이. 제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은데요? 12칸이고 여긴 다 붙박이장. 아, 네. 와, 자, 여기 이렇게. 다 붙박이장으로. 네. 네. 이 길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 길이가 지금 2800 정도로 뽑았어요. 아, 2800 정도? 네, 2400 정도로 뽑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네. 이 판넬 자체가 2400이 네. 원장이거든요. 네. 원장이 대부분 2400으로 정형화돼서 나와요. 아. 그래서 라인 없이 깔끔하게 시공하려면 네. 2400을 넣는 게 좋습니다. 아. 자, 거실은. 너무 시원해요. 오늘 날씨가 진짜 더운데 네. 시스템 에어컨 두 대가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경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또 단기가. 나무가 딱 있으니까 네.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북한산 근처라서 그런지 확실히 네. 그런 공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네. 이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갔을 때 실외기가 굉장히 커요. 어떻게 시공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네. 실외기가 아, 네. 이렇게 큽니다. 아, 굉장히 진짜? 크죠? 네. 네. 그 공기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열고 사용을 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바깥에다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를 놓을 때는 네. 이렇게 내부에 있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 난간대에 매달아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맞아요. 사실 난간대에 매달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구하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실외기 같은 경우는 원래 바깥에다 못 걸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실외기 위치를 꼭 잡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가 베란다인데 네. 여기는 탄소코트로 페인트 칠을 했어요. 아, 탄소코트요? 네. 아, 도장이 네. 탄소코트인데 네. 자,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반대쪽 벽은 남향이라서 빛이 네. 잘 들어와요. 근데 네. 여긴 북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이쪽에 결로가 정말 많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보드를 전부 다 시공을 해놓은 거예요. 벽에다가. 아, 여기다가 다 이보드를 네. 시공하신 거세요? 여기 다 단열재가 들어간 거예요, 단열재가. 벽 느낌이 아니죠? 네. 그 단열재를 넣음으로써 아무래도 온도 차이를 좀 줄여서 결로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결로의 가장 큰 문제는 네. 환기가 잘 돼야 그만큼 결로를 또 차단할 수 있거든요. 네네. 단열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기를 많이 시키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지금 여름이라서 신경 많이 안 쓰실 수도 있는데 네. 겨울에는 정말 중요하니까 네. 그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디님, 이번에는 계속 히든도어 현장만 한 4개 연속으로 보다가 네. 물리기 있는 현장이었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솔직히 네. 제 눈엔 다 이쁜데요. 그러니까 히든도어가 지금 굉장히 유행이긴 하지만 네. 그거 말고도 디테일을 충분히 제어해서 예쁜 집을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눈이 많이 높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인테리어 시장 자체가 점점 하이엔드 공사들 많이 보여주고 있기도 하니까 네. 눈이 많이 높아졌겠지만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에 맞는 공사를 해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몇 가지 디테일 때문에 큰 돈 들이는 것보다도 이렇게 심플하게 실용적으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